안녕하세요. 랄랄라입니다. 오늘은 키넬마스터에서 음악 편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음악을 넣고 싶은 영상을 불러오기 합니다. 새로 만들기 다음 제가 이 영상에 음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클릭 음악을 클릭하면 미리 듣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영상과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음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버튼 클릭. 그러면 타임라인 부분에 배경음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확인합니다. 키넬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다운로드가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클릭 여기에 보시면 에세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 각이 표시된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키넬마스터에서 제공되는 무료 음악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플레이 해보시면 미리 듣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다운로드 하고 싶으면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면 제 키넬마스터 음악 폴더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SSStore에서 필요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운이 완료되었다 설치됨 나오죠? 그 다음에 엑스표 하시고 나가시면 여기 음악에 보시면 쭉 리스트하면 지금 다운로드했던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음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경음악이 두 개가 추가되면 중복돼서 소리가 들리겠죠? 일단 제가 연습용으로 했으니까 한 파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다 보면 광중에 환호 소리나 삑 소리나 이렇게 효과음이 들어간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효과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디오 클릭 효과음 여기 효과음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음 목소리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고 필요한 효과음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소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더하기 버튼 클릭하면 여기 타임라인 부분에 제가 추가한 목소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 효과음을 뒷부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효과음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배경음악 넣기, 효과음 넣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동영상 속에 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목소리가 들어갈 부분에 위치를 위치하시고요. 녹음 버튼 클릭. 클릭하고 시작 누르시고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경이 참 멋있네요. 그리고 정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 녹음된 파일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음악과 제 목소리와 그 다음에 영상 속 삐삐삐 하는 잡음소리까지 한꺼번에 다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배경음악 소리도 크고 영상 속에 삐삐삐 잡음 소리 때문에 제가 녹음한 나레이션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볼륨 소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 녹화된 삐삐삐 잡음 소리를 제거하는 방법 영상 클릭, 영상 속에 녹음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클릭, 그런 다음에 스피커 클릭 그런 다음에 영상 속에 잡음 소리가 안 들리도록 아예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속에 삐삐삐 했던 잡음 소리가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배경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좀 묻혀서 나오죠. 배경 음악 소리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음악 소리 클릭, 제가 추가했던 음악 클릭, 스피커 클릭, 그다음에 배경 소리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조금 더 소리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플레이.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경이 참 멋있네요. 어때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녹음한 목소리 클릭, 음성 변조. 그다음에 어떤 목소리로 변조해 볼까요? 그러면 남자 목소리로 한번 변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오,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섭네요. 야경이 참 멈추고. 재밌는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경. 이렇게 음성 변조도 가능합니다. 일단 OK 누르시고. 영상 소리, 음악 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이 나가면서 제 나레이션이 나올 때는 배경음악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제 나레이션이 끝나면 배경음악 소리가 커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 클릭. 그러면 지금은 소리가 배경음악 소리가 1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쭉 가다가 제 나레이션이 들어간 부분에 배경음악 소리를 확 줄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도록요. 쭉 가다가 이제 나레이션이 끝날 때쯤 소리를 점차 배경 소리를 키워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영상이 끝날 때는 또 서서히 배경 소리가 이렇게 끝나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영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은데 음악 소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중간에 자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할 부분에 위치를 놓으시고 배경음악 클릭 밑에 보시면 트림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림 분할 클릭 블랙 헤드의 오른쪽 트림 클릭 그러면 뒷부분에 배경음악이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경이 참 멋있네요. 키네마스터에서 영상에 음악 넣기, 효과음 넣기, 녹음하는 방법, 음악 자르기, 음악 소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